Yo, what's good? 헵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작년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밀이 영떡이 CEO로 있는 YSL 레코드에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래퍼가 있죠. 약가리라고. 약가리와 작년부터 협업이 진행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드디어 그들의 음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목을 발음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목이 뭔지를 알고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발음하면 옐로 달러 마크가 두렵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YSL 레코드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떤 트랩에 있어서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이제는 역사적인 아티스트가 된 영떡의 레이블입니다. 영떡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래퍼인 거너도 있고, 요즘 굉장히 떡상하는 릴키드도 있는 레이블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래퍼들이 있죠. 그 중에 요즘에 또 주목받는 래퍼가 바로 약가리입니다. 이제 원밀은 예전에 아마 수십 번을 얘기를 했을 텐데, 원밀의 재능은 분명히 미국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결국 이게 미국에서도 원밀의 재능이 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비트를 니노가 만들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오리지널러티 있는 래퍼들이 만나서 작업을 하니까 진짜 이게 원밀이 태국 래퍼인 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냥 미국 힙합에 원래 있었던 미국 힙합처럼 느껴지니까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원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가사부터 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밀과 약가리의 이 새로운 음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대단한 콜라보레이션이야. 자, 훅은 이제 제가 영어로 해석한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게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한 거라서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원밀의 가사는 이런 거 같아. 나는 당신이 말한 게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원밀에 대한 편견이죠. 그리고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나는 더 이상 루저들과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이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래퍼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여기 굉장히 멋있는 펀치라인이 있어요. Diamond on my neck, let you check, not gold yet. What are those snakes compared to the gold yet? 내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네 거 한번 보자. 넌 금도 아니잖아. 그쵸? 요즘 페이크 골드를 차고 다니는 래퍼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스네이크스들이 나와 비교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소리죠. 오, 좋습니다. 여기도 멋있어. I have something to say, but you will never know. Pop pills, my feeling never show. This is Cold War. 아, 이 원밀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정서적인 그 바이브들이 이 짧은 문장에도 다 있어요. 저는 원밀의
음악을 오랫동안 리액션 비디오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 아 이게 따라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아 이거 훅이 진짜 와 미쳤다 미쳤어. 와 확실히 야까리의 랩도 들어보면 그 YS 레코드의 어떤 스타일이 목소리에 다 있어. 그지 않나요? 약간 야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떡과 어떤 건어 스타일의 중간에 있는 래퍼인 것 같아. 약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흡수된 것 같아요. 오우. 아우 와 그 약가리 랩이 끝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원밀이 I thought I told you you are sucker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기적이야. 이제 입 모양으로 따라하고 있어. 야 이거 완전 진짜 이거 미국 뭐 ATL 같은데 트랩하우스에서 울려 퍼질 사운드야 이거는. 와 말도 안 돼 진짜.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오지 음악이야. 오지야 오지. 이게 오지가 아니면 뭐야. 수많은 래퍼들이 트랩 음악을 정말 많이 만듭니다. 이 음악의 오리지널리티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래요. 뭐 트랩 들을 때 지겹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그들에게서 오지 바이브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오리지널리티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대로 이렇게 트랩을 만들면 그 트랩에서 느껴오는 맛이 달라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제대로 만들어진 트랩,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트랩을 들으면 그냥 소울 그 자체가 느껴져요. 왜 우리가 진짜 트랩 레전드 있잖아요. 뭐 구찌 메인이라든가 영지지라든가 예전에 TI라든가 이런 래퍼들 옛날 뭐 첫 번째 두 번째 앨범 진짜 리얼 트랩 뮤직이라고 얘기했던 그 음악들 지금 들어보면 소울이 느껴져. 그때는 느끼지 못했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소울이 느껴져요. 오리지널리티 있는 트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음악에서 소울이 느껴진다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가 있어. 진심을 담아서 곡을 뽑으면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원밀이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야까리 뿐만 아니라 원밀은 미국 래퍼들이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재능을 가졌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